오늘은 새해의 선택, 새해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선택하는 것은 두 개, 한 개 이상이 있어야 선택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어릴 때는 단벌 신사가 많았습니다. 옷이 한 벌밖에 없으니까 맨날 만나도 그 옷밖에 없어요. 그래 항상 단벌 신사 이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선택은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에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선택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느냐. 그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목표를 하는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초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가령 많은 선택할 것이 특히 먹을 것 중에 많습니다. 그 먹을 것 중에서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내 건강에 초점을 맞추느냐, 내가 입맛에 초점을 맞추느냐,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가지고 선택이 결정이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초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당뇨병 환자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 원래는 술,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원래는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원래 초점을 보면은 바로 육신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원래 어떻게 살까 결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모든 초점을 육신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안 아프고 살아볼까? 이런 데 맞추는 것을 우리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 13절에 네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육신의 결단을 하고 하는 것이 내가 몸을 살기 위해서 내가 결단하는 것보다 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술, 담배를 끊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당뇨병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내가 이 음식은 먹고 이 음식 먹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오랫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건강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진정으로 그것이 원래 결단하고 결심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에게만 치중해서 건강해야 되겠다, 이것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에게는 아무 덕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연어, 이 살모는 냇가에서 자라서 바다로 들어가 거기서 성어가 되면은 자기가 살던 그 고향 땅에 냇가에 물도 얕아가지고 쫄쫄 흐르는데 그 영어는 그 큰 그야말로 우리 팔보다 더 큰 연어들이 물도 좀에 있는데 거기 끝까지 헤엄치고 올라가서 자기가 태어난 자리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비디오나 이런 영화로 많이 볼 것입니다. 그 물도 겨우 바닥에 깔려가지고 이건 헤엄칠 수 없어요. 그게 뭐 시냇물을 쫄쫄쫄쫄 그러는데 거기 지 본향까지 찾아간다고 막 비비면서 뭐 사람이 걷는 것보다 더 힘들게 기가 가는 사람 기가 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 가서 자기가 태어난 데까지 가가지고 모래 속에 알을 놓고
죽는다 이 말입니다. 어떤 난관이 있고 절벽이 있어도 폭포가 떨어져도 그것을 올라가고 그의 물이 바닥에 깔린 그도 거기 지듯이 올라가가지고 자기의 목적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떤 유혹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만 가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천인이면 천인, 만인이면 만인이 다 다르다. 어떻게 다를까? 같이 태어난 쌍둥이도 다 다르다. 생김새가 다른다. 이거보다 사람들은 모든 시작은 같고 운행이 주어진 24시간 1년 365일은 똑같은데 왜 달라지는가 하면은 바로 선택 차이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선택합니다. 그 선택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선택이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주시면서 그것을 먹든지 안 먹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대신에 한 가지 선택한 것의 책임은 결과는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되 결과는 네가 책임져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다 자기들이 믿는 종교를 따라가면은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내가 선택한 것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것은 결국에는 내 선택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크리스찬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나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모든 종교들이 있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났는가? 내가 하나님과 항상 동고동락하고 사는가?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고린도서 5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는 하나님 만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 모든 생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생활하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네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운 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버려운 자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오늘 말씀을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까 우리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이 기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못 만났어. 저들이 생활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를 위하여 사람 만나기 위하여 그저 동포들이 많이 나오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골프 동료들, 테니스 동료들, 또한 축구 클럽 동료들 때문에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사람, 비즈니스 때문에 만나기 위해 나온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찾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요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귀한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했습니다. 부른다는 것은 기도와 간구로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괴로움 당하고 병중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라 할 때 원래는 진정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그들은 정한수 떠놓고 얼음을 깨고 그 찬물로 목욕을 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빌라이다 비나이다 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는 기도와 크리스천들이 하는 기도와 무엇이 다른가? 그 다른 것은 바로 세상 신이나 그 귀신들을 부르는 저들의 기도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과 자기의 주위 사람들이 복받기 위해서 자기가 잘되기 위해서 비는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이 비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특히 이웃을 위하여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대학교 기숙사에서 한 학생이
계속해서 예수 믿는 친구를 괴롭힙니다. 네가 예수 믿어가 무슨 덕이 있나? 뭐 잘된 것이 있나? 그 들어가면 예수 믿어가 뭐 좋은 것이 있나? 자기들은 보이는 신을 믿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기업들이 절하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평안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자에게 빌었으니 자기에게 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 그리스도인 친구는 밤이 되면은 기숙사 같은 방에서 한 구석에서 종알종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괴롭히던 친구가 대간제 뭐라고 기도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싶어가지고 살며시 가서 들어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학점 잘 따게 해달라, 공부 잘 하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다 자기를 괴롭히는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불쌍하다고 하나님 모르고 사니 자기를 만드신 분도 모르고 사는 제 친구가 불쌍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만 비는데 이 친구는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그래서 자기도 예수 믿고 같은 성도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하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 뜻,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누구든지 다 믿게 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습관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내 삶의 모든 악한 부분들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악인의 길, 불의한 자의 생각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누의 고치 속에 꽁꽁 갇혀있던 그 나방이가 그 껍질을 깨고 나옵니다. 그 누의 고치를 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봅니다. 뱀도 허물을 벗어야만 큽니다. 우리가 군뱅이가 그 속에서 매미가 되어 날아갑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현 자연에서 보고 있습니다. 버려야지 내가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은 제자들은 자기의 생계의 수단인 유일한 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는 바울 사도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했습니다. 모든 벌레들이나 이런 것들이 껍질을 버리고 새롭게 되듯이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듯이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죄를 벗어버리라고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는 아브라함은 그 친척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다 버리고 그는 하나님의 지시할 곳으로 갔다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악한 길, 우리의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원래는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살고 있는가, 만났더라도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고 있는가, 올 한 해는 점검하고 내가 바른 선택을 하되 육신의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인지 아닌지 바로 알고 육신만을 위한 선택인지 그것을 우리는 확실히 구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5장 부르겠습니다. 265장.